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저금리 저성장 시대의 금융권에 대응 방안, 비이자 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 예대 마진 감소에 따른 금융권에 대응 방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기업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든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나오든 답변 방식은 같다는 거죠. 공부량을 뭐 저렇게 이거에는 뭐 이거에는 뭐 이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공부량을 줄여 가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드렸냐면 뭐 가계부채가 이제 총량이 증가해서 예대마진 증가시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시장 개척하고 신상품을 판매하자는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시장 개척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신상품 판매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상품 판매. 은행에서 옛날에는 대출만 팔았어요. 대출도 한 종류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출도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해진 거죠. 자동차의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대출 상품도 다양한 옵션을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경제 변동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대출과 예금을 넘어서 이제는 그 투자 상품까지도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에도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있는데 오늘은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는 펀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펀드들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대마진이 아닌 비이자 수익 확보를 위해서 펀드가 중요한데, 이 펀드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고,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러한 방향으로 부응을 해서, 이제, 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서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드려볼 건데, 그래서 이제 저금리, 결국은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는 게 예전에 예금, 적금만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던 이율 10%막 이런 시절에는 관심 안 가졌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금리 기조가 되니까 저금리 기조가 돼서 결국은 재테크, 투자 상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니즈가 예적금을 넘어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은 고객이 원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ELS가 뭔지부터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ELS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어려운데, 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ELS도 있고, ELF도 있고, 뭐, ELD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기초 자산의 가격이 변동해도 약정된 구간 안에만 있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 ELS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고 제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고객님,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코스피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
이제 주가 지수를 말하죠. 그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투자하시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약정된 구간에만 있으면 고객님께 약정된 수익률을 드립니다 라는 상품이에요. 그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6개월 단위로 끊어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처음 6개월, 그 다음 12개월, 그 다음 18개월, 그 다음에 이제 24개월 이런 식으로 보통 한 3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30개월, 36개월 보통은 3년까지 기간은 설정이 돼요. 그리고 기초자산, 내가 오늘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뭐 ELF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ELS든 ELF든 가입을 하면 오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100. 오늘이 100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간에 따라서 처음 6개월 때는 대략 70%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줘요. 만약에 이제 보통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예적금 수익률이 요즘 같은 경우에 1%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3% 4% 정도 된다는 거죠. 중위에요. 중수익. 자, 그러면 이제 연수익률로 쳤을 때 한 3%에서 4% 줘요. 뭐 더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오늘 100이라고 했을 때 70% 밖으로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약정된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근데 3-4%니까 6개월로 치면 이제 그 절반이 되겠죠. 어쨌든 근데 연수익률로 쳤을 때는 3-4% 정도의 수익을 이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코스피가 6개월 안에 30% 폭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요 안에만 있으면 수익률을 지급하겠다. 이게 ELS예요.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65%, 그 다음에는 60% 이런 식으로 낮아져가면서 최종 요 범위 안에만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범위가 확대되니까 손실을 볼 위험은 굉장히 적죠. 없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빠져나가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ELS예요. 자,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낙인, 노낙인을 설명드릴 건데 낙인은 뭐냐면 낙인 상품은 만약에 처음에 6개월 70%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초자산이 70% 밖으로 이때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낙인 상품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낙인은 빠져나갔다가 5개월 때일 때는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6개월일 때 이 위로 올라왔어요. 다시. 그러면 약정된 수익률을 원래 약속한 대로 줘요. 그건 노낙인. 그러니까 기준점 밖으로 빠져나갔어도 약속된 기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손실 안 난다가 노낙인. 한번 밖으로 빠져나가면 손실 난다가 낙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낙인이 안정적이에요? 노낙인이 안정적이에요? 낙인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무조건 손실이 나니까 그건 낙인이 당연히 더 그 대체적으로는 위험한 상품이죠. 그러니까 ELS 상품이 다시 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낙인형과 노낙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낙인이 더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ELS가 먼저 알았고 낙인이 먼저 알았고 노낙인이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고객의 니즈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할게요. 고객의 니즈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뭐 브렉시트 이런 예상치 못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밖으로 나갈 일이 많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이 핵 쏘고 자꾸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 TPP 탈퇴하고 막 하니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는 점점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해요. 특히 은행 고객들은. 그러면 낙인형이 수요가 많겠어요? 노낙인이 수요가 많겠어요? 노낙인이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은행 고객들이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찾아서 은행에 와서 ELS를 찾는데 그 중에서도 노낙인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훌륭한 은행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안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다면, 이해가 안 가셨다면 잠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ELS가 뭔지 알았죠? 근데 ELS 인덱스 펀드는 그럼 뭐냐면, ELS는 기초자산이 코스피 이런 부분들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덱스 ELS는 인덱스가 이제 뭐 주가를 추종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코스피 스펠링 이게 맞나요? 아무튼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기초자산이 하나가 되면 안정성이 코스피에만 달려있으니까 조금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 ELS는 다양한 ELS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ELS가 있는데 이 ELS는 그 기초자산이 만약에 코스피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ELS가 있는데 기초자산이 유럽 증시, 유로스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그 홍콩 니케이 지수인가요? 뭐 그런 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로 이렇게 이제 이 정도가 많이 쓰이는 기초자산인데, 이 인덱스 ELS는 이런 다양한 이제 ELS 덩어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죠. 그래서 금융권은 기존의 ELS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산 투자 효과까지 높인 ELS 인덱스 펀드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KB 지식 비타민에 보면 여기 이제 저금리 기조 지속되면서 그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 주자인 ELS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ELS 인덱스 펀드는 개별 ELS의 직접 투자에 따른 단점,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ELS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분산 투자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보수적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감자 투자 시장으로 유인해 ELS 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에 기여할 전망,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직 그 도입되면서 다양한 그 기초자산의 다양한 기초자산을 이제 끌어들여서 상품을 구성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이 돼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유형의 펀드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안정성과 그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다양한 펀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LS 인덱스 펀드, 그리고 리자드 ELS는 뭐냐면, 아까 이제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3년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불안해요. 내가 고객인데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직 3년은 안 됐는데 빠져나가고 싶어요. 3년이 안 됐는데 빠져나가고 싶으면 그 이제 원래의 ELS는 약속된 그 기초자산 자 6개월, 12개월, 18개월 이렇게 가는데 여기 범위 안에 있고 여기 범위 안에 있고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범위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기 상환을 하게 돼요. 이 안에 있으면 6개월 때 조기 상환, 이 1년일 때 여기 범위 안에 있으면 조기 상환, 약정된 수익률을 바로 주고 끝낸다고요. 3년이 안 됐어도 여기서도 조기 상환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이 됐는데 12개월 됐는데 내가 갑자기 돈 필요한데 아씨 돈 찾아 쓰고 싶은데 이거 조기 상환 이번에 안 됐네 될 줄 알았는데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리자드 ELS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 밖에 있어도 도마뱀이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죠. 그렇게 ELS를 진화시켜서 리자드 ELS는 뭐냐면 밖에 있어도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래, 돈 찾을래. 그냥 ELS는 못 찾지만 리자드 ELS는 이게 밖에 있어도 자르고 도망갈 수 있다. 수익률은 제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을 더 강화를 시킨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자드 ELS, 그 세이프티 가드 ELS도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랑 안정성을 더 고객 측면에서 높인 리자드 및 세이프티 가드 ELS를 통하여 그 예적금 상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고객을 유치해 나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은행의 고객은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낙인 구조, 아까 설명드렸던 노낙인 구조와 스텝 다운형을 중심으로 아까 이렇게 계단형이잖아요, 그죠? 그런 스텝 다운형을 중심으로 상품들을 마케팅한다면 고객에게는 예금 이율을 넘는 수익을, 은행에서는 비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품들이 이제 실제로 리자드 ELS 같은 건 많이 팔려요. 그리고 ELS 인덱스는 아직 조금은 저조한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품을 무기로 예대마진이 아닌 비이자 수익을 확보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식비타민에도 리자드 ELS, 세이프티 가드 ELS 그 등을 통해서 기존의 스텝다운 ELS의 조기 상환 확률을 더 높인 더블가드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혼자 이 이야기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도 이제 제 이야기 듣고 이 문장 보면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수강생분들은 저와 모두 1대1 카톡을 진행하면서 강좌를 수강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면 카톡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고학력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은행에서 주로 팔리고 있던 ELS들이 이 저금리 기조와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풍부한 유동성과 견고한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ELS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